시험이네요. 자, 여러분들 일정 따시면요, 올해 일정을 따놓으시고 내년에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우리 과목의 절반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한번 이왕 하신 김에 저 과목도 한번 따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이왕 하신 그림에 올해 일정 따시고 내년에 그냥 이어서 하시면 이어서 해야 반이 같으니까 같이 이어집니다. 또 쉬어버리면 또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이왕 하신 그럼 이거 좀 따시고요. 내년에 저것도 하나 따놓으시면 저것 두 개 있으면 뭐 우리가 저 좋을 때는 뭐 사업도 해보고 그죠? 뭐 또 안 좋을 때는 취업도 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두 개 있으면 참 좋습니다. 두 개만 있으면 한국 노후 인생은 제일 좋은 것이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딴 거 뭐 저기 뭐 법무사 이런 거 법무사 직원이 많거든요. 변호사 많은데 쫄쫄 검사 문제 요즘 법무사 아시죠? 한 달 수익이 200도 안 됩니다. 200 남짓밖에 안 돼 평균이 또 예예 예, 예. 지금 오신 분들은 또 못 봅니다. 아예 퇴직 안 하죠.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나가봐야 안 되니까 안 나오시죠. 이제 뭐 좋을 때는 빨리 법원직 해가지고 이따가 나오시는데 요즘 아예 안 나옵니다. 나가봐야 안 하니까 그만치 다른 자격증 인터리 그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우린 뭐 350, 400 정도의 좀 그 300 정도 최소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70부터 쭉 가는 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또 저쪽에 뭐 중개사 또 해놓으시면요. 그쪽에 뭐 경기 좋을 때 가서 땅 하나 팔아먹고 하면 또 돈 좀 벌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따놓으시면 좋습니다. 딴 건 보지 마시고 이거 따놓으시면 이 내용의 반이 제가 하고 똑같이 이어져요. 똑같이. 그때 해보셔야 공부량이 확 줄죠. 그러면 쉽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한 또 3, 4년 뒤에 따겠다. 그러면요. 다시 처음부터 또 공부를 막 해야 됩니다. 머리 아프시니까. 일정 올해 딱 따놓으시고 내년에는 중개사 한번 따놓고 캐타 이렇게 연이어서 두 개 딱 떠나시면요 여러분들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든든한 자산 뭐 보험 지금 뭐 한 300만원짜리 월세 월납 보험료 내는 거 하고 그 이상 됩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떠나시면 좋습니다. 이 양 내친 그럼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올해 일정은 따고 내년에는 중개사 딴다 하면 동시에 동체로 딸 수 있습니다. 연도에 예, 예. 우리 이 법규하고요 그쪽에 있는 2차에서 제일 무거운 공포하고 반이 양이 똑같습니다. 민법 이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아시죠? 민법 우리 민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민법은 쉬워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 학교론인가 뭐가 이게 뭐 좀 보시면 금방 점수 나옵니다. 나오니까 내년에 동시에 그 중개사 쪽 시험도 한번 따 보십시오.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진짜 권장한 사항입니다. 예. 예. 이양 이 공부 한 거 아까우니까 공부 조금 더 살려가지고 1년만 딱 더 하십시오. 1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검사 봅니다. 입주할 때 받는 검사죠. 이거 받아야 입주합니다. 이것도 한 문제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것도 이것만 딱 가지고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합니다. 여기입니다. 자 공사를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죠.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라고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계획을 승인받으면 착수합니다. 착수를 해야 되고요.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사용검사라 부릅니다. 요 사용검사를 받아서 합격되어야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고 등기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보니까 이렇게죠. 사업계획 보니까 뭐 대지가 좀 크면이죠. 뭐 특별 그죠. 시, 도지사, 대도시가 승인한다. 좀 규모 좀 작은 어떤 단지는 특광시장 군수가 승인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사 허가 승인을 또 많이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런데요, 이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공사 끝이 나면 해당 사업 주체입니다. 요 사업 주체들이 공사 끝나면 감리 보고서 등을 첨부해가지고요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요, 요 사용검사를 하는 것은요 이 특광시 밑에 있는 구청입니다. 구청. 그래서 사용검사는 이제 검사 만치는 시장, 군수, 대전시 서구청장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는 시군 구청한테 맡깁니다. 제일 밑에 말단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요 밑에 더 밑에 동도 있고 업도 있고 면도 있던데요 동읍면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요들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부 처리하는 절차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청한테 가서 검사받습니다. 사용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받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준 공사는요 끝이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직접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들은요 마지막 검사도 국토장관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업일단에서 시군구청장이고 중앙사업은요 국토장관한테 마지막 검사를 받는다 해서요 검사권자는요 시군구청장 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사를 합니다. 할 때 신청하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뭐 부대시설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는 좀 길게 합니다. 주택 보통 건물은 7일 안에 사용승인합니다. 사용승인. 하지만 주택은요 15일 안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입니다. 보통 건축물은 사용성인 7일인데 이건 15일 좀 길게 검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검사할 때 받는 검사의 범위입니다. 검사의 범위 단위. 요 단위 범위는요. 원래 나와 있는 사업 계획,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단위별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단위가 다 완성이 되어야 검사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주택 건물 101동, 102동 다 완성이 될 것이고 상가 등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완성이 될 것이고 또 각종 어떤 간선시설 다 완성이 되어야 입주검사 받습니다. 다 완성이 돼요. 전부 다 완성이 되어야 입주검사입니다. 조경도 심고 나무도 심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1월달에 완성이 딱 되어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그래서 주택 요 자체는 완성이 딱 되었는데 기타 부대시설, 복리시설 완성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가 원칙이지만 주택 건물일 때는요 다른 부대시설, 잡시설들 완성 안 되어도 주택 건물은 101동, 102동 동 단위로 완성이 되어지면 검사받고 입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어도 입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일 때는요 기타 부대시설 완성이 안 되어도 해당 101동, 102동 완성되면 101동, 102동 별로 이사가고 등기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동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요. 공구별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승인 내어주면 당연히 이 공구 단위로 먼저 입주를 위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요. 공구별 사용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주택은 동별이고 원래 원칙은 다 완성이 돼야 되지만은 주택은 동별로 분할해서 승인 내어주면 공구 단위로 검사받고 입주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기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요. 임시 사용승인 6번상 보세요. 6번상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 보입니다. 이 말은 사용검사가 아닙니다. 사용검사 것을 받아야 등기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사용승인은요. 등기는 할 수 없지만 먼저 특정 부분만 쓸 수 있게는 해준다랍니다. 등기가 아니라 먼저 이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요 같은 경우에 대지조성공사는 사업입니다. 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도로 몇 개 놓고 할 것인데요. 요쪽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 이쪽은 완성이 딱 되었다. 그럼 완성되어진 요쪽 1블록, 2블록은요. 건물 착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조성공사는요. 1구역, 2구역, 9획 단위로 해서 완성되어진 부분만 먼저 건축물 착공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일 때는요 동별로 임시승인 해준다라는 말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 건물 중에서 주택 건물은요 동별로 사용 검사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요 건물은요 주택이 아니고 기타 각종 어떤 부대시설, 복리시설, 유치원 등이 먼저 됐다. 그럼 유치원 먼저 장사하게 해준다. 그래서 주택 건물 말고 기타 건물들 동별로 완성이 되어지면 임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지만 유치원이 완성이 딱 되었다. 유치원 사업을 먼저 하세요라고 일단 승인만 내어줄 수 있다. 등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공동주택 주택 중에서도 단독 말고 공동주택입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보시면 한동 전체가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검사 자체를 내어준다 했습니다. 내어준다. 그런데요. 한동이 일단 외형상 페인트 칠하고 다 완성이 딱 되었고 요 속에 뭐 수도, 가스, 전기 다 개통을 다 했습니다. 다 쓸 수 있어. 근데 내부 장식 인테리어를 벽지를 아직 위층은 안 발랐습니다. 안 발라 이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밑에 층은 벽지도 다 발랐어. 그런데 밑에는 다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아직 벽지 안 발랐다. 내부 장식 안 해서 인테리어 안 해서 그래도 밑에 이쪽이 인테리어 완성이 끝난 이쪽만 먼저 이사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공동주택은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고 먼저 이사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한동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검사 자체를 내어줍니다. 이사를 해요. 근데 공동주택은요, 위에 층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 밑에 층이 완성이 되었다. 완성이 되어진 요 집들, 저쪽 집을 빼고 빨리 이사 와야 되겠죠? 이사만 가게 해준다. 입주만 하게 해준다 해서 공동주택은 세대 단위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임시 사용 승인 내준다. 요 문장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일대 한해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주택 나만 돼요?
공동주택 일대 안에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고 이사갈 수 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4번상, 4번상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 사업 주체가 신청 검사 신청합니다. 예. 그런데 요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났다, 파산되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반드시 선분양, 선분양을 할 때는요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보시면 뭡니까 뭡니까 저 그래서 보증은 해줍니다. 보증해줘. 그런데요 후부장이죠. 후부장은요. 후부장은 건설사끼리 연대 보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요. 이 우리 한국은 반드시 시공 보증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 그럼 사업자가 망했죠. 망해도 시공 보증 회사에서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시공 보증사도 없거나 줄줄이 줄도산이 딱 되었습니다. 파산되었어요. 그러면 당첨은 되었지만 입주 안 하신 분들, 입주해야 입주자, 입주 안 했죠? 입주 예정자입니다. 알겠죠? 아파트 이사해야 입주자고요. 안 들어가면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들이 대표회의입니다. 대표회의 10명 이내로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요들이 잔여 공사하고 나서요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요 사업자가 못한다 망했다 그러면요 시공보증회사 도 없다 망했다 하면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시죠? 건물이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요 건물 먼저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다. 해요. 요거 해당 건물 주인 앞으로 먼저요 보존 등기 합니다. 보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다 할 때 옮긴다 할 때 건물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해줘요. 해줍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입주자분들은 이전 등기를 받습니다. 원래 원칙. 삼성건설에서 먼저 삼성에서 먼저 보존 치고 나서 이전을 딱 해줍니다. 호별로. 그런데요 이때는 보존 등기 요 자체를요 시공 보증회사 이름으로 또요 세대별 입주자 이름으로 곧바로 보존 등기 자체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갔던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망했죠. 망했어. 그러면 이 보존 등기 주인 최초의 주인 그 명의를 시공 보증회사 앞으로 또요 세대별 입주자 앞으로 곧바로 보존 등기가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의 상승도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의 집주인 누구냐 할 때 시공 보증사 입주자 이렇게 처음부터 주인이 일로 딱 갑니다. 파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예, 소견 보존 등기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요 경우는 파산이에요. 파산인데 요 파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업자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일부러 검사 신청 안 하고 있어. 안 해도 첫 번째입니다. 시공 보증 회사가 검사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입주 예정자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 안 하면 공사 하청업자, 시행사 말고 시공회사, 시공자도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신청을 혜택하지 않고 있으면 보증회사, 입주 예정자, 뿐 아니고 시공회사까지도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파산할 때는 안 나오던 시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 지연하면 이 시공회사 하청업자가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두겠죠. 밑에 기억에 권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을 때만 시공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청업자를 말합니다.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관로 3번은요 기타 어떤 세칙이랍니다. 기타 세칙. 그래서 그 3번의 2번 상을 잘 보세요. 2번 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자주 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요. 분양할 때 보시면 우선 72.34 타입에서 요거 100세대 분양한다. 요 단지 안에 보니까 다시 84.33 타입이 또 70개다. 그다음에 84.34 타입이 보니까 또 110세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같은 형태의 주택이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요것에 관한 표본
요걸 잘 보세요. 표본, 표본, 설계도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요것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택 형태를 대량 생산할 때는요,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 승인은요, 행정청은 못합니다. 못하고요. 비행정청에서요. 개인 민간사업자, 민간 등록사업자들 또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행정청은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고요. 비행정청, 등록주택 개인사업자들, 민간사업자들 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들에 한해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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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아닙니다.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표본 설계 도서 주관식 기입식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안 나왔으니까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갑니다. 3번 행정청 사업자 보이는 행정사업자 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청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행. 사업을 시작할 때는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요 설계입니다. 설계. 요 설계하고요. 보시면 뭔가 시공, 시공용 설계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할 때는요.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사업 현장이 대지 구입 비용, 요건 땅값을 빼고요. 빼고 순수하게 총 건축 공사비, 총 건축 공사비가요. 500억 이상의 대행 공사이면 분리 발주가 아니고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사업할 때입니다. 행정청, 국가나 지방청, 행정청이 하면서 총공사비입니다. 땅값은 빼고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이면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 딱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주택건설공사는 감리를 합니다. 감리에 대해.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감리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주감리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보통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요. 건축법에서는 말입니다. 감리자를 물론 여기도 지정합니다. 지정하는데요. 건축법에서는요. 건축법. 보통 건물들은요. 건물들은 해당 건물주인들.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합니다. 지정해요. 보통 건물은요, 큰 건물, 롯데월드 큰 건물도요, 다 해당 건축업자, 그러니까 롯데 건설에서 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서 감리자를 정합니다. 건축주, 건축하는 그 주인이 감리자를 정합니다. 그런데요,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단지가 나올 때는요, 나올 때입니다. 나올 때는 말입니다. 요때는 말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객 성인권자가 감리회사를 정합니다. 대전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보통 건물은 건축하는 사업자가 합니다. 하지만요, 이 주택은 대전시에서 감리회사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주택 단지는 대전시청에서 감리회사를 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주택 단지가 나온다 할지라도요. 첫 번째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 토지 사업자입니다.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은요. 감리자 지정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말은요. 이쪽 가시면 토지공사 는 시행사도 시행사, 시행사가 시공을 맡깁니다. 자체 감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들은 자체적으로 자체 감리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따로 진행 안 합니다. 또요, 요점입니다.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주택이 나와도 건축법에 따른다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건축주인이 사업자가 임명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른다. 건축주, 사업주체가 감리회사를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 자체 감리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른다. 건축주인이 감리회사를 정합니다. 그 외 단지는요. 인천시장, 대전시장, 서울시장이 감리회사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임명할 때 보시면요. 단지가요.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큰 단지가 나오죠. 그러면 감리종합회사를 정합니다. 감리종합회사의 멋진 말로 바뀐 것이 뭐냐.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회사입니다. 감리회사. 감리회사이죠. 감리회사. 감리회사의 명칭이 이 부분요. 건설기술용역업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 종합 회사를 말합니다. 큰 단지는 감리 회사 정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미만 되는 작은 단지는요 감리 종합 회사 건설 개설 용역자뿐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개별 건축사 영업하는 자를 임하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가냐 현업 건축사 사업하는 분 이익입니다. 이스트를 정할 수 있어요. 300세대 미만되면 주변 작은 단위는 건설 개설 용역자도 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선택폭이 넓습니다. 넓어.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딱 나와 있죠.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당연히 시공사의 계열사 임명하면 안 되겠죠. 시공을 감리하니까 안 됩니다. 또요. 인건에 보니까 G에서 자이 그다음에 인근에 뭐 현대 하이페리온 또 보니까 뭐 대오프리지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인근 몇 개 단지가 있으면요 한 회사한테 당신들 세 개 다 감리해라 하고 공동 감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한테 요 단지도 같이 하세요. 공동 감리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택 단지는요 공사할 때 내내 감리원을 배치해서 상주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이 자 당신 A A 대리 당신 아침에 가서 여기 보고 오후에 보고 하라 이렇게 안 됩니다. 감리원을 배치할 때는요 중복 배치할 수 없다. 따로 배치해야 됩니다. 한 회사가 공동으로 요 현장 이 현장 감리를 해도 현장에 감리원을 보낼 때는요 따로 보내라. 중복 배치 않는다. 공동 감리 되어도 중복 배치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배치 안 하죠. 감리자 지정 취소하고 1년 동안 업무에서 제한합니다. 그때 나옵니다. 보세요. 밑에 있습니다. 해석을 보시고요. 3번 봅니다. 3번 봐요. 감리하는 방법이 뭐냐? 감리입니다. 감리할 때 감리합니다. 할 것인데요. 할 때 딱 보니까요. 위반 사항을 확인을 딱 했습니다. 이걸 딱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면요. 확인 사항이 확인이 딱 보이면 절대 묵인하면 안 됩니다. 묵인 안 돼요. 안 되고 요 사실 딱 보이면 절대 묵인은 절대 됩니다. 묵인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시정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 건설 사업 조치하고요. 시공회사한테 시정 통지를 딱 합니다. 통지하죠. 그러면 무조건 주택 단지가 나올 때는요. 공사는 쏩니다. 공사 중지를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첫 번째는 뭐냐. 시정을 하고 나서 다시 감리자한테 확인을 받고 인정을 딱 받으면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요. 불만이 있다 하면 공사 중지한 상태로 문서로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요때 이의신청은 감리자한테 한다. 아닙니다. 요 이의신청은요 누구한테? 사업주체가 아니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전시한테 신청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요 감리는 시정 통지한과 동시에 지체 없이 7일 안에 요 사실을 보고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승인권자가 심사해서 판단해서 요 신청이 오면 10일 안에 처리 결과를 회신을 해주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감리합니다. 일단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시정하고 나서 감리 확인받고 계속하든지 공사 중지한 상태에서 이 신청은요 이 신청은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딱 들어오면 10일 안에 처리 결과 회신해준다. 이렇게 해서 감리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항도 보세요. 감리자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요. 감리자 지정 완료 취소하고 또 동시에 1년까지 업무를 못하게 제한할 수가 있다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한 번이라도 묵인했다. 딱 걸렸습니다. 또요. 두 번째 세 번 이상 잘못된 감리를 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나? 보세요. 또 해봅니다. 처음부터 거짓 부정 이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네 번째 한 달 이상 감리원을 배치를 안 했어요. 다음에 스스로 힘듭니다라고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러면요. 당신도 지정 취소뿐 아니고 1년 동안 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감리자 지정 취소 사유이고 1년 동안 업무 제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예, 살짝 체크하십시오. 묵인 한 번. 잘못된 감리 3번 이상 한 달 이상 배치 안 했다. 그 다음에 부정했다. 처음부터 스스로 포기했다. 할 때 보시면 업무 1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 체크하십시오. 보시고 주택 건설 기준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 1번입니다.
참 많아요. 참 많아. 참 많은데 우리 법규에서는 심해지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안 나와. 실마트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기준 하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택의 배치 기준, 주택 건물의 구조 기준, 또요 부대시설 설치 기준, 복리시설 기준에서 총 네 가지 사항이 쫙 나옵니다. 쫙 나와. 단지에 형성되는 조건이 쫙 나옵니다. 나요. 그래서 단지 내 도로의 폭이 몇 메타 이상 되어지고 뭐 또 과속방 특유의 또 높이 또 뭐 CTP 쫙 나오거든요. 문제 할 때 몇 개 더 제가 확인해. 우리 시험에 안 나와도 문제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응? 보시고요. 여기 있는 것은요. 일단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 있는 거 보십니다. 4번 볼게요. 4번. 그래서 건설 기준 잠시 뒤에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응?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다음 장에 있죠. 31페이지입니다. 1번 출제 예상 문제 1번 딱 보겠습니다. 자, 1번 주택법령상의 사업계승의 설명이 얼차량에서 무엇이냐 되어있네요. 1번 딱 보시면 단독 30호 공동 30세 이상 건설할 자들 승인을 받는다 해서 1번 원칙 맞습니다. 맞아요. 자, 2번입니다. 국가나 토지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요 국토장관한테 승인받더라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3번에 리모델링 할 때도요 30세대 이상 전가 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3번이면 승인 신청하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해서 4번도 맞네요. 5번 X죠.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공사에 착수 업무죠. 3년 아닙니다. 해서 4, 5번 질문 X가 된다. 간단히 보입니다. 4번요. 2번 가봅니다. 2번.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에 자, 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서 공판은 단독택은요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는다. 맞는 말이죠. 단독택지가 필지 구분 안 되는 50호 이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옥 같은 경우도 50호 이상이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세대별 전용 30 이상인 도시형 생활에서의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인데 이것들은요 30 아니죠. 5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또 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이것은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단지형 다세대 1, 2 같은 경우에 세대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폭 이상이면 50세대 이상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X인 것이죠. X입니다. 또 4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주택을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일 때 안에서는 50세대 이상이다. 그래서 4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빈칸을 채워라 되겠죠. 자, 우리 도시 중에서도 상업지역 등과 이제 준주간에서는요 300세대 미만의 특가주택의 외시설 독일한 건물 지을 때 주택 그 당의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비율이 90% 미달될 때 승인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치를 딱 보실 상인들이죠. 300세대와 90%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딱 보세요. 기출 문제입니다. 옳게 맞춰라 됐죠. 토지 주택 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구청에서 합니다. 근데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네요. 50호 한옥이다. 한옥은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요. 토지 주택 공사는 지역 불문하고 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죠. 그래서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규모이고 또 토지 공사는 항상 국장한테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한테 승인 받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대전시 서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사업이다랍니다. 하면서 50호 한옥이네요. 한옥이 50호니까 사업 승인 받는 것인데 지역 균형 개발 딱 뜨면 전부 다 국토장관 승인 받는 사업장이죠. 두 번째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다. 한옥 50호 사업 승인 받는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 딱 뜨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러니까 긴급 균형 때문에 국장 승인 사업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소개 보시면요. 우리 기출과 요 옆방 기출하고요. 또 제가 만든 문제에서 1대1대1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5번 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주택 건설 사업 또는요. 대지사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 도지사, 대도시가 승인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특광 시장 건수가 승인한다. 해서 2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보시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요. 항상 시도 시국에 다 포함 전부 다 포함되니까 빼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2번 지문. 자, 3번입니다. 600세대 이상 될 때 안에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할 수 있다 해서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보시면 분할해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몇 개 분할되는 그 공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 개 건설 기준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도 맞는 말이 공고가 몇 개 쪼개줘도 전체 공고 다 합산해가지고 한 개 단지로 본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 5번 해서죠. 분할해서 사업하면 공고별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나와야 되죠. 200이 아니죠. 300세죠. 그래서 5번의 X가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6번 봅니다. 자, 공사의 승인과 착수입니다. 특징에서 무엇이냐? 1번에 사업객 승인을 받을 자는요,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요, 공공, 국지 토지 공공사업자 소유권 필요 없다 했었죠. 그래서 필요 없다 해서 1번 점 맞네요. 그 다음에 2번도 잘 봐주세요. 승인할 때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 시설 등의 기부 체납, 달라 이렇게 요기에서는 안 된다. 기본 상식이네, 기본 상식.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사업계 승인받으면 5년 내에 사업을 시작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자, 3번 보시면 4번에 또 분할 승인받으면 분할되어진 최초 공구는 승인 5년에 착수한다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5번 X죠. 최초 공구 말고 기타 공구는 최초 공구 착공 사업계 승인 최초 공구에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시작한다 해서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다 시작이 된다. 그래서 5번 질문 다 몽땅 문장이 X입니다. 그래서 딱 보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볼게요. 7번 문제. 자, 사업객 승인권자인 원래부터 사업자가 갑이 승인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다 설명입니다. 또 분할 승인받았네요. 1번 딱 보시면요. 사업객 승인권자는 사업객 승인하면요. 그 사실을 해당 그 지방 공부에 고시라는 것을 발표를 해줍니다. 1번 지금 맞습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최초 공사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요. 최초 공사의 착공 신고 일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한다 해서 2번 지금 맞습니다. 3번에 어떤 특별한 사유로 연장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 연장 사유가 해소, 종료하고 난 날부터 1년 동안, 1년까지 내에서 기간 연장이죠. 그래서 그 사유가 종료되어진 날부터 1년까지 연장입니다. 1년. 그래서 2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있다. 사유가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착수한 연장이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에 분양 보증이 없는 사업자가 파산이 되어지면요.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 보증이 있으면 취소 못하고 파산일 때 분양 보증 없으면 취소하고 분양 보증이 있으면 취소하면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5번 보시면 최초 공사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요. 최초 공사의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안에 다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이하 2년짜리 그 사업 착수를 안 해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사 1구 말고 2, 3, 4, 5는 착수하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또 봅니다. 매도 청구권 나왔으면 탈격해서 무엇이냐. 1번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의 80% 넘어서 95% 이상 확보가 딱 되어지면 모든 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1번 맞네요. 2번 보시면 95%가 안 되는 경우는요. 80% 이상 일단 기본 확보를 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한 날부터 10년 전 이전부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계속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다 했었죠. 10년 안 된 분한테 할 수 있지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자는 청구를 못한다 했습니다. 95%가 안 되면요. 그래서 이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매도 청구할 때도 일단 3개월 이상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3번 맞습니다. 다음에 오른편에 4번입니다. 매도 청구 협상이 필요한데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둘 이상의 일간 시문에 둘 이상 공고에 관해서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 좀 마세요. 다음에 5번 보시면 협상이 안 되면 감정평가액을 걸고 공탁 걸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질문 맞는 말이죠.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군이 바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게 이해되시면 딴 거는 뭐 좀 외우시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9번은 같은 식의 문제니까 통과를 9번 보세요. 9번은 제일 밑에 5번 보시면요.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이 되었다 하면요.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수하려면요. 매도 청구 합의가 되거나 저 법원의 성소 판결을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판결은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부분 확정 필요 없고 1심만 성소하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다. 땅 질문 다 위에서 보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 10번 문제를 가보십니다. 10번 문제 공사 감리입니다. 감리. 틀려서 무엇이냐? 우소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하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하게 되면 감리자 지정을 합니다.
사업자 생존자 합니다. 1번 맞고요. 이 보시면 그러나 사업자가 국지 토지이거나 또요 이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지정을 안 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번 점 맞습니다.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이거나 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번 점 맞습니다. 보고요. 3번 X네요.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때는 건설기술 용역업자만 됩니다. 300세대 미만일 때 안에서 건설기술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에 계열사 당연히 지정 안 되겠죠. 되고요. 맞고요. 또 5번이면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에 공동으로 감리자 지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됩니다. 보시고 이제 사용검사편 11번 보겠습니다. 1번 사업자는요 사업계획 승인받아 진행사업에 대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는다. 1번 지문 맞습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은 경우는 국토장관한테 사용검사를 받는다 해서 2번 지문도 물론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자 완공된 주택은 공구별로 분할 승인받은 사업자가요 공구별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이 또 액션이에요. 자 끝에 보시면 완공된 주택은요 주택은 사용 검사 때문에요 전체가 다 완되거나 또 동별 세대별 이 말은 밑에 있는 5번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했습니다. 세대별 사용검사 안 됩니다. 동별 사용검사입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밑에 5번처럼 공동주택일 때 한해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 할 수가 있다. 5번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검사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주택은요. 근데 공동주택일 때 한해서 세대별 임시 사용승인 할 수 있다. 5번은 맞다. 4번은 X가 된다. 이것도 잘 봐주십시오.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12번 갑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 사용검사는 1번에 시도가 아니죠. 시군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기 때문에 시도의 검사 X입니다.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시공 문제가 없다 또 파산이다 하면 입주자 대표이가 아니죠. 입주 안 했죠. 입주 예정자 대표이지 입주하신 자의 대표이가 아닙니다. 입주 안 하신 분들 입주 예정자 대표이가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X입니다. 3번 보시면 시공보증자 또 입주자 대표이가 검사를 받으면 검사받은 자의 구분해서 시공보증자 앞으로 또 세대별 입주자 앞으로 곧바로 보존 등기 등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 봅니다. 사용검사는 신청하면 7일 아니죠. 15일 안에 검사를 해줍니다. 7일은 사용승인 저기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사업자가 파산이다.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입주 예정자가 검사를 신청하면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가 하나 원칙인데 그 시공 보증사라든지 또 입주인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 받으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합니다. 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13번부터 우리가 저기 그 촉진 대책인데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은 28페이지에 건설 기준을 볼 것인데 잠시만 또 10분을 쉬었다가 쭉 나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